아, 사업자가 법인입니다. 어디요? 누가? 아, 제가 법인입니다. 법인? 네. 왜 법인으로 해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개인 사업자로도 가맹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인으로 왜 굳이 처음에 하려고 하지? 나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창업박람회에서 족발집 창업을 도와달라는 신청을 받았는데요. 아직 매장을 오픈하지 않으신 분이었고 외식업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매장을 인수받으신 첫날 강규현 대표님과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시장을 좀 끼고 있는 그런 상권이니까 여기는 벌써 28,000원짜리 족발집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메뉴 구성이나 이런 걸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삼겹살 목살 300g에 13,000원. 뭐 거의 한 5년 전 물가인 거죠 지금. 일단은 뭐 각종 프랜차이즈 족발집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개인 족발집들도 있고 특징이 싸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다고 또 생각보다 완전 압도하는 그런 족발집이 있는 건 아니어서 충분히 해볼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긴데 사거리 코너 부분에 있고 여기가 지금 2층이라는 건 좀 아쉬워요. 이 외관에다가 돈을 조금 써보는 게 좋겠다. 왜냐? 여기는 사거리 코너니까 그 이점을 활용하려면 외관에다가 돈을 쓰면 그 효과가 한 배수가 나올 게 한 세 배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왜냐면 자리가 좋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아끼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 주변에 프랜차이즈 매장도 많잖아요. 많이 있죠. 그 매장들이랑 경쟁이 될까요? 우리 어쨌든 이제 개인 매장으로 하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잘해놓은 것과 지금 여기서 족발집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걸 믹스 매치를 하면서 우리는 좀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직접 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이 엄청 키가 크시고 네. 되게 엄청 듬직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테이블이나 이런 거는 살리려고 일부러 놔두신 거예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족발인데 사실 인덕션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네,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주방 주방 돼 있구나.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저는 친한 교회 동생. 아름다우신 미모의 여성분이 계시길래 누군지 여쭤봤습니다 한번. 근데 필요해. 이게 오픈하려면 혼자서 하는 거랑 누군가 내 조력자가 옆에 한 명이라도 있는 거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 저는 MBA를 좀 공부해서. 와 좋다 잘 됐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그래요? 잘 됐네요. 왜냐면 우리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몽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친한 분이 그 디자인을 또 해줄 수 있고 하면은 굉장히 좋죠. 이제 일단 주방 먼저 보고 넓네요. 주방은 제가 봤을 때 동선만 좀 바꿔가지고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족발 같은 거 삶고 여기 뭐 불족발 이런 메뉴도 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도는 빼도 될 것 같고 이게 화구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감자탕 집이었으니까 그게 메인이니까 그러는 거고 뭐 최대한 이런 거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가 이제 주방 통로가 돼 있으니까 포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공간으로 좀 살리고 요거는 터버리고 이쪽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벽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벽이니까 우리가 동선을 한번 싹 그려봐야 돼요. 한 35평 되나요? 한 37-8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겠네요. 어쩌다 근데 요식업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이제 수리하는 업체를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네. 또 들어오고 이제 일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마음은 앞서 있었거든요. 네. 음식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족발은 어쩌다가 근데 선택하셨어요? 족발이게 쉽지 않은데. 아 일단 제가 족발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도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앞에 한번 먹어봐야지 참. 네, 알겠습니다. 족발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막. 뭐 레시피는 유튜브 보고 배우셨다고? 네 맞습니다. 아니 맛이 있어요. 뭐 기본 간도 잘 맞춰져 있고 식었는데 이 정도면은 맛있어요. 나갈 때 먹거나 이러면은 훨씬 더 맛있을 거 훨씬. 전지를 쓰시나요? 아 전족 후족 다 같이 다 할까요? 잘 삶기만 하면 후족 써도 상관없어요. 한번 드셔보셨어요? 먹어볼까? 네. 그러면 지금 기본 요리 구성 나갈 때 네. 어떻게 나갈 거예요? 그냥 족발 소짜 시켰어요 소짜. 홀에서 일단은 족발이 나왔을 때 고추, 마늘, 쌈장, 새우젓,
깻잎 그리고 겉절이 막국수를 사실 그냥 일단 맛배기로 좀 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격대는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해 놓으셨어요? 앞다리는 일단 3만원 후반, 뒷다리는 3만원 초반. 비싼 것 같은데? 금액대가 비싼 것 같아요. 아. 프랜차이즈도 35,000원 이러고. 네. 지금 여기서 좀 더 오래된 데는 28,000원인데 네. 사장님들만 3만 몇천 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네. 지금 원가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60%. 반찬이랑 다 해가지고요. 네네네. 아니, 너무 높은데요? 분야가 다르지만, 어쨌든 네. 한식 쪽은 40%를 거의 평균으로 보거든요. 네. 제가 하는 거 있는 거는 32%의 원가율이. 네. 근데 지금 사장님은 직접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60%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낫죠.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50%인데. 아마 뭐가 지금 계산이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걸 거예요. 진짜로 60%면은 하면 안 되고. 네. 식당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다 해놨어요? 아직 조금 부족한 것들은 있습니다. 요새 네이버나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네. 야채나 이런 게 또 네이버에서 시키는 게 싼 것들도 많아요. 네. 그런 것도 몇 가지는 좀 알아봐 놓으시고. 그렇게 원가 절감을 하는 거죠. 똑같은 스펙인데 네. 가격이 싼데 내가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아서 찾으면 네. 그게 사장님의 역량인 거예요. 네. 항목별로 네.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 그 작업만 미리 해놔도 한 원가율 1, 2% 정도는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오픈 일정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지금 12월 말 정도. 12월 말? 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컨셉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정하셨어요? 제가 여기 2층 올라와서 이 간판 때문에 너무 매장이 답답한 느낌을 사실 좀 받았습니다. 이거를 개방을 하면서 광고를 좀 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 폴딩 도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층인데도 그래도 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냐면 네. 이 면적 하나를 통째로 크게 쓸 수 있는 게 네.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메리트를 폴딩 도어를 없애버리겠다는 좀 저는 안 맞을 것 같고 네. 트라이비전 간판이라고 있어요. 트라이비전 간판. 이 간판의 장점은 뭐냐면 네. 이게 움직이니까 네. 바로 눈이 좀 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 면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여기 대단지 뒤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한 달 안에 오픈을 한다고 하면 네. 뭐 점심에 보쌈 정식이라든지 족발 정식이라든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저기에 면에다가 해놓으면 네. 그냥 땡겨올 수 있다는 거죠. 워크인 손님들은 다 땡겨올 수 있는 정도의 커다란 5개 광고판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살리는 게 무조건 맞다. 상호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셨어요? 상호는 김라면의 조선족발로. 김라면의 조선족발. 맞습니다. 사장님 성함이 김라면. 맞습니다. 조선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족발이 네. 우리나라 좀 음식이고. 그럼 우리나라 어쨌든 네. 전통의 이미지 컨셉을 네. 가지고 가고 싶다? 네. 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데도 뭐 예를 들면은 전통 뭐 우봉도 막 라든지 저는 이제 덮밥 매장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병품 같은 걸 여기다가 그냥 둘러버리거든요. 요런 거 하나만 딱 들어가줘도 바로 조선이구나 여기가.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 나무라든지 이런 기둥에도 뭔가 대들보처럼 뭔가 그런 게 좀 돼주면은 네. 손님 입장에서도 뭔가 전문적인 족발집이구나 이런 느낌도 느껴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인테리어 컨셉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사장님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한 5천만 원 5천, 잡고 있습니다. 5천이면 빡빡하다. 지금 견적은 그럼 받아보셨어요? 이제 친한 동생이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어요. 아, 교회 계신... 네, 맞습니다. 와, 교회가 진짜 있어서. 최고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하기 전에 네. 배치도를 잡아놔야 돼요. 기본 네. 배치도. 네. 그 상태에서 CAD에 정확한 도면이 나오는 것이고 네. 그 엑셀이든 뭐든 뭐 꼭 해드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사이즈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보는 거죠 한번. 그러면 여기가 한 4천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네. 두 개 정도 나오겠구나가 그리고 뭐 여기도 한번 보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은 이쪽으로 몇 개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테이블 배치도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네. 이 주방 공간도 막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족발을 저기서 삶고 이쪽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서 썰고. 뭐 그러면 여기 화구가 저쪽에 있고 이쪽으로 이제 뭐 막국수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런 동선을 이제 잡아서 뭐 여기서 세팅을 해가지고 나간다든지 네. 뭐 이렇게 좀 해야겠죠. 뭐 어디는 어디다 하는지 모르는데 그 인테리어 배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네. 견적이 나올 수가 없고 네. 어쨌든 그 동선을 빨리 잡고 뭐 이 면은 뭘로 활용을 할 것인지 네. 저 면을 뭘로 활용을 할 것인지 여기를 어디까지 쪼개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먼저 빨리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권리금에서 어느 정도를 주고 들어오셨어요, 여기?
대략 5천 정도입니다. 어,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왔어요? 아니 뭐 들어왔으니까. 여기 월세가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싼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건물주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서 지금 건물 월세를 안 올린 지가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왜냐면 이게 이 위치에 이 코너에 아무리 2층이지만 100이면은 지방보다도 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월세가 싼 매장들이 보면은 항상 권리금이 좀 높게 돼 있어요. 진짜 그 자리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궁금하신 혹시 또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아 요즘 그 티오더라고 그 테이블 그렇죠, 오더를 테이블 오더. 많이 놓잖아요. 네. 장비로만 이제 오더를 받으면 제 손님들이랑 대화하거나 그런 시간이 없을까봐. 여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동네 상권이에요. 네. 그게 좀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손님한테 뭔가 다가가고 싶고 하면은 충분히 뭐 다른 걸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부족한 거 없으신지. 네. 손님들은 차라리 그런 걸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주문하고 계산하는 거 하면서 어떤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테이블 오더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네. 이걸 보면서 또 추가 주문을 심심하면 이걸 보면서 하거든요. 괜히 있으면 뭐 하나 시켜보고 사이드 메뉴나 이런 것도 더 나갈 수도 있고 네. 테이블 오더 같은 경우는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네. 저희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안 떠오릅니다. 사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떤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튀김 족발이라든지 네, 마늘 족발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마늘 족발 정도 이렇게 추가하거나 이런 네. 건 되는데 막 메뉴가 막 너무 많아봐야 사실 네. 그거 점유율 얼마나 될까요? 한 5%나 될까요? 아. 어쨌든 제일 많이 나가는 건 그냥 기본 족발, 네. 기본 보쌈 네.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힘을 더 실는 게 네. 훨씬 더 맞다. 여기서 시그니처 메뉴를 뭔가 생성한다 이런 것보다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이 메뉴를 디벨롭을 해서 끝판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베스트. 이 족발집에 가성비가 있고 나오는 구성이 그냥 탄탄하면 거길 네. 가는 거예요. 아. 뭔가 좌석도 넓고 쾌적해. 네. 그리고 막 보쌈 김치나 이런 것도 막 많이 맛있어요. 네. 이러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업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일반 과세자예요? 뭐예요? 사업자가? 아 사업자가 일반 법인입니다. 사업자. 어디요? 누가? 아, 제가 법인입니다. 법인? 네. 왜 법인으로 해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냥 하다가 네. 바꿔도 되잖아요. 초반으로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왜 이렇게? 법인으로 하는 거는 왜 전환을 하냐면 사장님 그 개인 소득이 한 네. 2억 구간 2억 정도가 넘어가요 연에. 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엄청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세금을 좀 이제 덜 내기 위해서 좀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혀 지금 매출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걸 법인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네. 저는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법인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인격체예요. 네. 여기에서 있는 돈을 사장님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오려면 세금도 많이 내고 갖고 와야 돼요, 또. 네. 한번 다시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네. 고려는 해보겠다. 아니 근데 네. 법인으로 왜 굳이 처음에 하려고 하지? 나는 이해가 사실은 네. 아니 왜냐면 개인 사업자로도 가맹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예 네. 유식업 쪽에서 알바나 이런 것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족발업체를 섭외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 교육도 받으실 거거든요. 해봐야 돼. 네. 바쁜 매장 가서 해봐야 돼요. 지금 고기가 사선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너무 세게 눌러서 고기가 이렇게 눌린 거예요. 다음에 오실 때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자 메뉴판 만들어야 되고 네. 메뉴 가격과 그 메뉴 구성 어떻게 갈지 정확하게 이제 나와야 네. 세팅을 딱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지금 뭐 렌더링이나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네. 조금 그거는 뭐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한번 네. 이런 거 저런 거 체크 한번 해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막히는 게 있으면 네. 네, 저한테 한번 따로 연락 네. 한번 주시면 네.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날짜 한번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